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? 예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알파 공략주는 ST 엔진이라는 회사입니다. 이 종목명에서도 이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디젤 엔진 사업과 이 전자통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쪽이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 사업 쪽 민수와 특수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민수 사업 쪽은 이제 뭐 벌커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건화물선이죠. 그리고 탱커, 뭐 유조선이라든가 화학제품 운반선들, 그리고 컨테이너선, 그리고 가스선, 뭐 이런 이 선박. 이제 들어가는 탑재되는 이제 선박용의 어떤 주기관 엔진이라든가 이 보기용 엔진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 그리고 각종 이제 조선 기자재를 비롯한 이 산업용 설비 발전용 엔진 등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STX 엔진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전방 쪽에 있는 이 조선업황 호황을 조금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국내 지금 조선사들이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현대 대우조선해양 뭐 다양한 지금 중국 그 조선업 중에서 이 수주들이 이어지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앞으로도 더 그 수주가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주로 이 SK엔진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등을 이제 주 고객으로 두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이 액화천연가스죠.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 발주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LNG선에 대한 수요는 많아졌지만 사실 이 유럽의 EU의 LNG선 건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국내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국내가 이런 LNG선에 대한 이 수요를 감당을 하고는 있지만 뭐 배가 이렇게 뚝딱 만든다고 해서 당장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죠. 그러면서 이 선박 숫자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숫자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가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누가 우위에 있느냐.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이 좀 우위가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선 업황이 좀 더 수혜가 지속이 될 거다. 그러면서 사실 이 조선업 쪽에서 항상 이제 리스크,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철강사들과의 이런 후판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은 우리가 리스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업과 이 철강사들 간의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이 가격 협상에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꺾여가는 점들, 그러면서 이 철강사와의 이런 후판 가격 협상 역시 좀 가격 동결, 물론 이 조선업종 쪽에서는 좀 낮추기를 원하겠지만 동결 내지 혹은 조금 낮출 거라는 것에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선업황이 좋다면 이런 그 기자재 혹은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 중에 이런 STX 엔진이나 뭐 엔진 하면 좀 HSD 엔진도 있겠죠. 하지만 이제 HSD 엔진 역시 이제 좋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와 무증을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STX 엔진만의 좀 장점을 이렇게 보자고 하면 생각보다 이 가볍다라는 점을 오히려 지금 시장에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, 어제 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달고 빼주는 모습이 원래 이 STX 엔진의 원래 모습이다. 변동성이 그만큼 큰 만큼 시총이 약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좀 가볍고 변동성이 있고 좀 움직임이 잦을 때 우리가 짧게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STX 엔진을 가지고 왔고요. 가격적으로 현재 가격이 뭐 14,500원 좀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. 원래 퓨레침을 자주 만드는 친구고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만들다가
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튀어주는 종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두지 형태로 조금 이 보합권에 있을 때 매수 좀 하시고 한 14,000원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매수를 해둔 다음에 한번 튈 때 우리가 그때 빠르게 좀 익절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부근에서 14,000원 정도까지를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이 12,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,000원 이전의 고점 사실 더 좀 장기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상 우리가 목표가는 좀 짧게 17,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조선 기자재주 STX 엔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. 목표가 17,000원, 손절가 12,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